색깔이 참 예쁘지요? 맛은요? 네, 물론이에요. 저도 이렇게 고운 빛깔의 음식을 보면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때가 더러 있는데요. 이건 정말 아껴 먹을 만큼 맛이 좋아요. 오전 내내 흐리더니 이제 비가 오네요. 이런 날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서요. 사실 이런 곳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부지런해야 하는 건 기본인데요. 그 중에 꽃을 심고 나무를 옮겨 심고 각종 채소들의 실을 뿌리는 5월이 가장 바빠요. 나머지 달에는 얼마든지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는 정원 일이며 산 열매 따기며 깨알같이 재미난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제게 조금 아쉽긴 해요.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 이제 김치를 만들어 볼까요? 연근은 600g이 조금 넘어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할 거고요. 밖에서 잘라온 미나리예요. 이건 조금 매운 고추, 피망, 그리고 당근이에요. 김치 국물을 다시마와 생강을 우린 물로 하면 감칠맛이 나요. 우려냈을 때 국물이 700ml 정도 되도록 물을 잡을게요. 채소들은 가능한 곱게 채를 썰고요. 사실 채소들은 아주 조금씩만 사용할 거예요. 연근에 속만 채우면 되니까 남는 건 다른 요리에 사용하면 되겠죠. 청은 고추는 얇게 썬 뒤에 물에 담가서 씨를 빼줍니다. 연근은 특유의 맛을 살려주기 위해 끓는 물에 소금과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30초 정도만 데치고요. 찬물에 헹궈 식힌 후에 채 썰어둔 채소들로 속을 채우면 돼요. 가능한 많이 채울수록 좋아요. 설거우면 썰어서 국물을 부을 때 속이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래도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요. 끝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국물의 맛을 좀 내주기 위해서 마늘을 찌어볼게요. 저는 보통 마늘을 칼로 다지는 편인데 이건 국물에 우려내기만 할 거라서 이렇게 찢습니다. 고추는 충분히 식힌 후에 걸러내고요. 찌어둔 마늘을 담아 조물조물 우려내주세요. 국물에 소금 넉넉하게 한 차 숟갈 넣고요. 식초는 두 큰술, 그리고 매실즙 등을 한 큰술 반 정도 넣어줍니다. 이제 잘 저어서 소금을 녹여주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연근은 좀 도톰하게 써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속도 빠져나오지 않고 아삭하게 씹는 맛도 더 좋거든요. 연근 물김치는 냉장고에서 24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 3-4일 이내에 먹을 양을 담그는데 일주일가량 두고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 두면 아무래도 맛이 덜 하겠죠. 손님을 초대할 때는 하루 전에 만들어 썰지 않고 국물을 부어 두었다가 먹을 때 썰어내면 돼요. 모양이 정말 깜찍하죠? 아삭하게 한입 베어 물면 홀딱 반하실 거예요. 국물도 너무너무 맛있어요.